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와나가 광고를 하는 날입니다. 광고는 어떤 광고를 하느냐? 소개팅 어플입니다. 혼자 하면은 좀 재미가 덜할 것 같아서 우리 소개팅에서 좀 씹어먹을 수 있는 상위권 친구를 한 명 불렀어요.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나왔던 군대 후임이자 지금은 스트리머 원홍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홍군입니다. 와나나의 첫 광고를 위해 특별히 들도록 하죠. 와나나의 첫 광고를 위하여! 어쨌든 광고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좀 세이프존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게 그치. 코디가 그치, 그치.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소개팅 어플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둘은 왁구로 안 돼요. 짱판으로 안 되면 매력으로 승부해야죠. 얼마나 잘 꾸미는지 이렇게 밑에 트레이닝. 그래도 이제 예습을 한 친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진 몇 장 정도를 넣어야 되죠? 아, 네 장을 찍어야. 네 장을 찍어야. 한 장만 해도 올라가는데 네 장을 찍어야. 그래도 네 장 정도 찍어놔야. 오케이. 그러면은 사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남자들이 제일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어떤 거죠? 남자들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순간은 아무래도 떡볶이 사줄 때. 찍습니까? 오, 괜찮게 나온 거 같은데?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고마워. 매력으로 승부해야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를 반대손에 찾아 그럼 키키키키. 오, 완벽한 무사처럼 보이지 않아? 뭐야 씨발 이게. 자, 선생님 코디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카라부터 잘못됐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거기 잘하지마. 아이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너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 하나 찍어. 일상 배기가 졸래 누워있어. 좋았어. 선생님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잠에서 깬 부스스한 눈빛으로 케미를 바라보세요. 응. 어플 설명을 살짝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성별은 남성이죠. 상대 설정은 여성. 여성. 남자. 오케이. 자기의 메일을 쓰는데. 근데 키는 형 키로 써. 형 키. 내 키를 쓰라고? 우리들이 어디까지 가시면? 자, 이제 다 사진을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제 프로필이 나와요. 이제 닉네임과 나이, 그다음에 키, 그다음에 몇 키로 반경 내에 있는지 정도 나옵니다. 질문을 걸려면은 저에 대한 질문 10개도 만들어야 자, 돼요. 자, 요리 잘해? 이 쩡바랑이님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제 똑같이 이분의 질문, 오케이? 일단 5개를 맞추면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 예, 왜냐면 최소한의 취미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검색 설정이 있어요. 아, 상대방이 그... 여기서 이제 상대방 성별, 예를 들어 뭐 남성... 너 위아래 몇 가지... 근데 저분 아까 시계 차고 하신 거 보니까 유행을 되게 잘 따라 트렌드 하신 분 같아. 이거 당연히 예 체크. Nope. 아이고. 아 어렵다 정말. 그럴 거면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댕댕이 데리고 산책 나가 있는 그 사람이니까. Nope. 아 이건. X. 저만 믿으십시오. Nope. 아 뭐 나올 것 같아요. Nope. 오케이 그러면 넌 이제 대기해. 넌 대기 이제 나로 들어가자. 원하나가 간다. 어 뭐야 별꼴이야 진짜. Nope. 어 왜? Nope. 어 별꼴이야.
민감하지 않다 했었어요. Nope.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Nope. 요리 잘하세요. Nope. 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저거 써. 볼트. 이거 하면 질문하는 거잖아. 어, 그 질문 하나로 이끌을 수도 있잖아. 해볼까? 해볼까?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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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시비 걸어요? 어 뭐야? 형이 저걸로 질문을 보낸다. 너 나가고 있네. 아, 내가 배웠어가지고 질문을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저기 죄송한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이상한 사람 같아. 바로 여쭤볼게요. 생각한 거에 반대로. 생각한 거에 반대로? 어. 머리 색깔 보니까 외향적이실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지?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안 좋아하셔. 오! 요리 잘할 것 같아, 근데. 요리 잘할 것 같아, 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오! 뭐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딱 걸렸어, 날 피하려고 그래? 딱 걸렸어, 날 피하려고 진짜. 어리베지 사는 것 같은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야, 마지막.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할 것 같지? 안 좋아해. 와! 우와! 날 끝까지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명심하세요. 이게 장점이 그거랬어. 어쨌든 다른 어플에 비해서 운영자들이 실시간 어플 감시를 하신대.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상한 사진이나 이상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알바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엄청 많고 사람 진짜 많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안전해요. 안전하고 이상한 분이 없는데 그 정상적인 분들은 저희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정상적이고 이쁜 분들밖에 없어서 안 와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할걸? 어. 왜요? 뭔 소리. 납득 충분히 납득 가는 이유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해. 아니야.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납득 된다잖아요. 정상적이고 이쁜 사람들이니까 안 오지 연락이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자, 일단은 광고 계속 하되 일단 더 지내야 했으니까 뭐야 한 10시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내기하자. 둘이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어 그래? 진 사람이 광고주님한테 헌정곡 불러주기. 그래. 그래. 10시까지 둘 다 안 오면 어떡해요? 저희 둘 다 안 오면은 둘 다 반팔 반바지로 저기 놀이터 가서 방종하겠습니다. 10시 반으로 하자. 10시면은 아 10시면 충분해.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반이나 남았지. 자 그러면은 스와이프 남자 알아보기 편 가겠습니다. 아 너 끝까지 빌려준 반바지 없는데. 헐 정말 있어. 어 뭐야. 와 개 많이 왔어. 와 연락 온 거 봐. 와 무슨 엿파는 장소 같이 되더라고요. 아이 자꾸 그만 봐요. 그만 봐. 없어 보이게. 없어 보이게 자꾸. 배터리 본 거야. 아 뭐야 누나.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20분 남았어요. 아니야. 가자. 모바일로 일단 제가 내려가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와이프 꼭 이용해보세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스와이프 짱 재밌습니다. 굳이 막 좋은 재미입니다. 연인을 찾으려고의 목적이 아니라 내기 용도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정말 재밌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 콩순이가 엄청 재밌게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매칭된 것처럼 아마 해줄 거예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나가서 나 씨발 매칭 들어왔는데? 반팔 반바지로 나 매칭 들어왔는데 씨발. 아 열심히 좋네. 당연히 나왔지. 나왔다. 불쌍해 다들. 어떡해? 여러분 진짜 조작 하나도 없고요. 춤대 진짜 오도야 영화. 가재.
마음에 안 드는 아이스크림부터 보여달라고 하잖아. 아이스크림을 밖으로 봐야 돼.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협상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뭐야? 바꿔! 왜 이래?